당신 흉은 안 지겠지? 괜찮을 거야. 상처가 안 깊어서 금방 나아, 아빠. 이쁜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나잖아. 화나겠지, 당연히. 미끼가 반반해야 어디 내놔도 쓸모가 있지 않겠어? 아이, 말도 참. 당신이 어떻게 미끼야. 예쁘고 대단한 상품이지. 아, 정말 듣기 불편하네. 아니, 농담이라도 좀 격조 있게 합시다, 두 분 다. 격조? 격조 좋지. 여보, 우리 앞으로 격조 있게 삽시다, 문정인 대표님. 어? 뭐라는 거야?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 어, 말해봐. 대표님,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 정우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독립? 네, 저 앞으로 나가서 살려고요. 촬영이니 뭐니 집에 드나드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야, 시끄러워. 너 아직 관리가 필요한 신인 배우야. 그리고 독립하게 되면 사생팬이며 그자들이며 어떻게 관리할 거야? 혹시 이상한 사진이라도 찍히게 되면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야, 문 대표님, 스캔들이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인간 PPL 그건 어떻게 시작돼? 어? 원하면 나가. 모르면 가만 있어요. 그리고 너 나랑 쓴 계약서 다시 봐봐. 계약 끝나기 전에 독립한다는 거 계약 위반이야. 혹시 주련이랑 둘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야, 민주련, 너 그래서 결혼식 얘기한 거였어? 아니야, 난. 결혼식? 그런 거야, 정우진? 아, 아닙니다. 너 그럼 독립 꿈도 꾸지 마. 계약 끝날 때까진. 아, 뭐예요? 밥 먹어. 너도 어서 밥 맞아 먹어. 어, 그래. 야, 밥 먹자. 어? 밥 먹어. 자, 먹자, 먹자. 아.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독립하겠다고 한 말, 그거 진심이야? 어, 진심이야. 백설아가 그러라고 시킨 거 아니고? 뭐? 솔직하게 대답해봐. 백설아가 시킨 거 맞지? 나 설아한테 듣고 묻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 솔직히 말하면 설아가 시킨 거 아니야. 그저 상의만 했을 뿐이지. 상의를 했다고? 오빠 장난해? 그거나 저거나지. 아무튼 출연아, 부탁할게. 이번엔 네가 좀 도와줘. 어? 뭘? 뭘 도와달라는 건데? 나 더 이상 이 감옥에 살기 싫어. 정말 싫다고.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나야, 문정인. 어서 문 열어. 이렇게 늦게 무슨 볼 일이에요? 내일 얘기하시죠. 야, 나 제작사 대표야.
그래서 작가인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온 거고. 그러니까 내일 하자고요. 좋아. 저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지. 나 감독 다음 주에 촬영 당장 취소시킬 수밖에. 알았어요. 뭐예요, 두 사람? 손가락에 넣고 뒤져, 샅샅이. 네. 이봐요! 그만해!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강간짓이야! 내 반지 내가 찾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당신 반지? 그래. 게다가 내 얼굴까지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끝까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남비서, 거의 그만 찾고 여기 책상 쪽 찾아봐. 네. 이래 귀찮아. 안 된다고. 좋습니다, 대표님. 이 반지 맞죠, 대표님? 맞네. 남비서, 가지. 네. 당연하지. 이렇게 쉬운 걸 진작에 내가 할걸 그랬어. 그래? 어디 봐. 우리 주련이 10캐럿 다이아 반지. 짜잔. 봐봐. 이야. 경숙이 당신이 끼니까 이게 5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어? 역시 내 가치를 알아주니까 고맙네, 당신. 그런데 말이야. 혹시 이 반지 판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 팔겠다고 이걸? 생각해봐. 당신이나 나나 지금 자금이 엄청 딸리잖아. 그러니 이럴 때 팔아서 어? 빚이라도 갚는다면 그게 장땡이지. 에이, 이거 얼마 한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요. 응? 주련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팔면 딱인데.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혹시 내일 아침에 여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상의요? 이렇게 늦게 전화할 만큼 급한 일이신가요? 네, 그러시죠. 회사로 오세요, 그럼. 좋아. 이걸로 갚는 신용이라도 하면 당분간 날 쪼지 않겠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그럼 전 두 분 말씀 나누세요. 그래요.
계속 수고해줘요. 네, 대표님. 앉으세요, 문 대표. 네. 어떻게 투자금 때문에 오셨나요? 갚으시게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사님.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요? 네. 아드님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 예물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10캐러트 다이아 반지예요. 이걸 여사님이 사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전 7억에 구입했는데 5억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사님한테 갚을 금액에서 우선 이걸로라도 마이너스 좀 시키고 싶은데. 글쎄요. 난 다이아 뭐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서. 잡지 하나 없는 최상 등급이에요. 영롱한 빛이 기가 막히죠? 역시 다이아는 제가 판다니까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여사님? 문정인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장난이 제법 심하시네요. 네? 장난이요? 이런 가짜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시니 말이에요. 가짜라니요? 이거 티판라인 보증서도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세요. 이게 진짜면 싸구려 도장한 철로 링을 만들었겠어요? 네? 한가는 문정인 대표더러 꽃뱀이라고들 하던데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나 봐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요? 날 상대로 사기치려 한 거 그게 더 심한 거 아닌가? 네? 밤새 운전하고 이래서 몸은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아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 수면 안 되라도 하든지 해야지. 아 안 돼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 아유. 아니 이게 뭐야? 설아 반지랑 많이 비슷하네. 아유, 불쌍한 우리 자기. 아, 얼마나 다이아 반지가 갖고 싶었으면 이런 가짜를 떠 샀을까. 아빠, 식사해. 시원한 냉면. 어, 그래. 근데 그거 뭐야? 설아 언니 반지야? 아니야. 너네 엄마 모조 반지. 그래? 아무튼 빨랑 나와. 울어. 오케이. 에이구,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아이차. 그래, 저기 아빠 점심은 차려드렸고? 냉면? 어, 그래 잘했다. 어, 영월 잘 다녀와. 어? 영월? 지연이가 영월 간대? 네, 지금 출발한대요. 캠핑. 질부, 우리도 한번 가자. 일중이 채 타고 휙 갔다 오면 되잖아. 그럴까요? 나야말로 위로가 필요하거든. 아휴, 정도 없이 이름뿐인 남편이라 딴 여자랑 살림 차릴 때도 눈 깜짝 안 할 것 같았는데. 당연하죠, 고모님. 나 같았으면은 아마 혀 깨물고 죽었을걸요. 걱정 마, 질부. 우리 일중이는 그럴 주변머리도 없어. 아이고, 참.
그럴까요, 과연? 이미 여러 차례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지만 차에 피해 미루시기에 난 문 대표가 많이 힘들구나 생각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날 상대로 사기를 치려들다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셨네요. 암튼 이번 달 내로 전부 정리할 테니 준비해 주세요. 분명히 백설아 책상 서랍에서 찾아온 반지야. 중간에 바꿔치기 당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가짜? 그렇다면 진짜 반지는 어디 있다는 거야? 벌써 팔아먹은 거야, 백설아가? 어? 오빠 혼자 일찍 왔네? 어, 그렇게 됐어. 오늘 날씨 좋죠, 민본 부장님? 박 작가 방금 정우진 배우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네? 뭐라고 부르다니? 오빠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글쎄요. 제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주련아, 너 예민하게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아무것도 아니야? 작가가 연기자한테 오빠라고 하는 게 안 이상해? 그럼 정정할게요. 정우진 배우님, 됐나요? 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박진경 작가님. 어? 일찍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셨어요? 조 감독님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와, 아직도 한 시간이나 남았네요. 형, 아니, 감독님. 그럼 냉커피라도 사와서 쫙 돌릴까요? 어, 그럼 고맙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전부 냉커피 통일입니다. 네. 그럼 여기 있습니다. 우진 씨, 이번에 나온 대본 초고 봤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도 많고 내면 연기가 요구되는 장면들이라. 아, 맞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가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럼 35신부터 봐볼래요? 35신이요? 네. 여기서 오히려 손을 좀 낮춰서 좀 누르고 대사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부터. 나 갈게, 오빠. 연습 잘해. 어? 네, 여기까지.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그냥. 오늘 우진이 연습인 날 아니야? 그럼 연습실에 같이 있어야지.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결혼식 올리는 거 꼭 드라마 끝나야만 되는 거야? 야, 몇 번을 말해. 지금 우리가 그럴 정신이 있니? 우진 오빠는 독립시키면 안 돼, 절대로. 뭐? 아니, 우진이 독립하겠다고 우기는 거 너랑 단둘이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뭔데? 정우진 백설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몰라? 그래서 독립하겠다고 한 거라고, 백설아 꼬임에 빠져서.
주둥한다고? 아까도 자리를 다 비우더니. 아, 정 실장이랑 표 부장은 연습실에 간식 사러 지원 갔고요. 민범 부장은 방금 막 나가던데.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박진경 작가 연락해서 연습 끝나고 나 좀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연습 안 끝나서도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아, 네. 어떻게든 독립할 거야. 진작 그 집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잘 생각했어, 오빠.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무슨 생각? 우리 늘 꿈꿨잖아. 난 배우, 넌 작가 돼서 한 작품에서 같이 일하는 순간 말이야. 근데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 아닐까? 우리가 꿈꾸던. 오빠. 정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설아야, 나 용서해 줄 거지? 그동안 너 마음 아프게 한 거. 우리 지나간 얘긴 그만하자. 돌이켜봤자 마음만 아프지 뭐.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거? 뭐? 혹시 우리 아기가 궁금하긴 했었어? 아기? 당연하지. 내가 아빠인데. 그럼 우리 아기 태명이 뭐였는지 기억해? 어? 그게... 말해봐. 우리가 불렀던 우리 아기 이름. 이름이 설아야, 나 기억상실증 겪은 후부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 이해해 줄 거지? 아니, 정우진, 넌 그만큼 우리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던 의미야. 오빠, 우리 아기 이름은 튼튼이였어. 아, 맞다. 튼튼이. 이제 생각났다. 이제야 기억해. 설아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우리 결혼해서 다시 아기 가시면 되잖아. 안 그래? 그래, 맞아. 오빠. 휴식 시간 끝났대. 어서 자리로 가. 알았어. 오해하지 말아요. 연기에 대해서 상의하던 중이니까. 오해 안 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자, 오빠. 저, 박 작가님. 네? 작가님 안 계시는 동안 문 대표님이 급히 뵙자고 연락왔었어요. 문 대표님이 지금요? 네, 그래서 오과장에 왔다가 작가님 못 찾고 그냥 갔습니다. 알았어요. 문정인 대표님. 저 박진경 작가예요. 지금 연습 중이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끝나면 뵙죠. 야!
얘기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박 작가, 나 좀 봐. 지금 연습 중이에요. 안 보이세요? 너 내가 만나간 얘기 못 들었니? 그리고 전화를 왜 그렇게 끊어? 난 작가예요. 그러니까 대본 연습 끝나고 했잖는데 뭐 잘못됐어요? 작가가 뭐? 작가가 대수야? 작가가 대본 연습 중에 제작사 대표한테 불려갔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야, 그럼 작가랍시고 대본 연습에 꼬박꼬박 나와서 시시콜콜 참견하는 거, 그건 괜찮은 거야? 그건 감독님한테 물어볼까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박 작가 조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역시 한 편이었네. 내가 뭘 바래. 자, 다음 씬 갑시다. 내가 뭘? 아직도 백설알 몰라?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냐고. 나 제작사 대표야. 근데 저렇게 새파란 신인 작가년이 지멋대로 구는 게 말이 돼? 내 말 안 듣는 게 말이 돼? 백설아,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다 감옥에 보내기 전에. 그 입 다물어. 차라리 뭐? 차라리 인정하라고? 아니, 나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입도 뻥긋하지 마. 아니면 넌 내 딸도 아니야. 엄마!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기집애야. 네가 뭔데 시건방을 떨며 권영석한테 그 반지를 줘? 그게 네 반지야? 네 돈으로 산 거야? 내 에어컨 반지야! 웃기지 마. 그거 정우진 이슈 만들려고 산 거였어. 시청을 올리려고! 진심이야? 내 약혼보다 드라마 이슈가 중요했던 거야? 나한테 무슨 대답을 원해? 나 정인엔터 대표야. 엄마! 그러니까 너 내일에 함부로 토달지 마. 알았어? 근데 저기 집에까지 왜 저래, 정말. 박 작가, 같이 식사하고 가죠. 아, 죄송해요. 밀린 일도 있고 해서 다음에요, 감독님. 뭐라, 요즘 왠지 날 피하는 느낌인데, 우리 작가 선생님. 솔직히 무서워서요. 자꾸 대본 수정하라고 하실까 봐. 내가 언제요? 저 수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수정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랬었나요? 박 작가, 그래서 삐진 건 아니죠? 글쎄요. 잠깐만요, 감독님. 로비 커피숍 기다릴게. 연락 줘.
누구예요? 은별이요. 아, 고은별 씨요? 어, 박 작가님, 지금 문 대표님이 찾으세요. 알았어요. 곧 간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작가, 오늘 대표님이 왜 이렇게 박 작가를 애타게 찾는 거예요? 글쎄요. 들어와요. 작가랍시고 품잡더니 이제 일이 끝난 모양이네. 한밤중에 강도질하고 간지 사과하려고 부른 건 아닐 테고. 왜 날 찾아요? 너 이거 뭐야? 글쎄요. 반지네요. 반지네요?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몰라서 물어요. 눈 없어? 당신이 훔쳐간 반지잖아. 당신 딸 민주련 약혼 반지. 진짜는 어딨어? 주거침입에 강도질해.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모르는 모양인데 내 방에 CCTV 있거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볼만한 영상 하나 보내놨는데 보셨는가 몰라? 동영상? 백설아! 또다시 이런 짓거리 하면 제작사 대표 부모고 그땐 안 참아. 알았어? 오늘째로 만기되는 마인드 무역어음 오후에 은행에 넣을 거야. 그럼 당신의 회사 당장 지급 준비해야 될걸? 독립한다는 핑계로 나 버리고 백설아랑 합치려는 거지. 그치?